자, 엑셀에서 우리가 매크로를 사용했던 것처럼 XSS도 매크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매크로의 종류가 있고요. 자, 엑셀에서 우리가 매크로다라고 할때이 매크로는 작업 과정을 기록하는 거였죠. 그래서 작업 과정을 기록하게 되면 VBA 언어로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 그런 것이 우리가 XSS 매크로의 기능이었고, 자, 반면 이 XSS에서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매크로 함수, 미리 주어진 매크로 함수를 통해서 매크로를 구현하는 것을 XSS 매크로라고 합니다.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르죠. 자, 그래서 매크로를 만드는 방법은 또 단순합니다. 역시 만들기에 가면 이렇게 기타라는 곳에 매크로 있죠? 여기서 매크로를 눌러서 이렇게 매크로를 만들어 주면 돼요.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떤 그 작업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매크로 함수 인수를 지정하고 하는 형태로 매크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XSS에서 말하는 매크로고요. 자, 이런 이제 매크로들 중에서 중요한 매크로들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새 매크로를 만들 때 매크로 함수에 나오는 매크로들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끔씩 시험에 보기 지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run command, command를 실행하는 거죠. command는 명령이죠. 그래서 XS의 기본 명령을 실행할 수 있음. 기본 명령이라는 것은 메뉴나 도구 모음이나 바로 가기 메뉴에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run code, 코드를 run 하는 거죠. Visual Basic의 Function Procedure를 호출할 수 있다. Function Procedure라는 것은 함수 프로시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엑셀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었죠? 그것을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run macro. 자, 여기서 엑셀, XS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어차피 우리가 이제 매크로 단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것은 이제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내용이고, 프로그래밍은 어차피 비주얼 베이직 언어로 작성되니까 그 엑셀과 XS의 어떤 개체의 차이,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run macro, macro run이죠. macro를 실행할 수 있다. run SQL, SQL run, SQL 문을 실행할 수 있다. run app, application이죠. application은 응용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응용 프로그램, 메모장, 엑셀 등을 실행할 수 있다. open query, query를 오픈하는 거죠. 자, 어떻게요? 선택지리, select, crosstab 지리, datasheet, 이런 지리 등을 데이터시트 보기, 디자인 보기, 인쇄 미리 보기 등으로 열거나 실행 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매크로에서 오픈 쿼리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모드라는 곳을 통해서 또 보기 형식을 통해서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 데이터시트 보기, 디자인 보기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걸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벤트를 캔슬하죠. 이벤트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종료하는 거죠. 기트 종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톱 매크로, 매크로를 스톱하죠. 현재 실행 중인 매크로 중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오기, 내보내기 관련 매크로 함수 가끔씩 나오게 되는데, 다음과 뭐 종류가 뭐 성격이 좀뭐 다른 매크로 함수는 무엇인가 뭐 이런 형태로 물어보게 됩니다. 가져오기, 내보내기니까 이 트랜스퍼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트랜스퍼하죠. 다른 데이터베이스 파일과의 내보내기, 가져오기 등을 지원한다. 트랜스퍼 스프레드시트, 엑셀이죠. 스프레드시트 파일과의 내보내기, 가져오기 등을 지원한다. 트랜스퍼 텍스트, 텍스트 파일과의 내보내기, 가져오기 등을 지원한다. 자, 영어 단어 뜻 그대로 계속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샌드 오브젝트. 오브젝트를 샌드, 개체를 샌드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전자메일로 첨부해서 전송한다. 아웃풋, 얘가 좀 가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아웃풋은 지정한 액세스의 개체를 액세스 형식이 아닌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다.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엑셀이나 텍스트 등으로 내보내게 한다. 자, 역시 매크로 함수를 아웃풋2를 선택하게 되면 출력하는 파일 형식을 지정할 수 있죠. 출력 형식도 지정할 수 있죠.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게 할수 있다. 자,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이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